니가 허리 못 죽어먹고 땀 좀 마라. 또 먹기 시작하네. 어, 야 잘 먹는다 이거. 농부가 되기 위해 2년 전 호주에서 돌아온 동환 씨. 뼈가고 얘기하면서 너무 까먹고 일하네. 그러니까 나무가 되겠나. 주인이 넘었지. 농부로 해보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밑에만 사람이 이만큼 움직여. 이거는 6천 마리 정도 들어있거든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 막걸리 안 만드는 거 같다. 나는 일꾼인 거 이 집에. 니는 맨날 막걸리에 대해서 뭐 맥주니 이런 거 만들다고 해다니 되겠나? 니 백향고도 봐라. 저래 한다고 저 해놔놓고. 아니 너 혼자서 풍치고 장구 치고 어찌하노요? 내가 갖다 올게. 들어간단 말이고 니 진짜 정신 있나 없나? 좀 해주고 가라 이 말. 맨날 이 하우스 밖에 이거. 됐어요. 거기까지 합시다. 야 그럼 뭐 가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집을 나온 동환 씨는 대전에 있는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 먼 곳까지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321번 고객님. 안 무서워.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네. 어? 네, 주문 들어가지고 잠깐만. 아, 그래? 야, 이거 바쁘지? 뭐 도와줘? 아니. 호주에서 지내던 시절 중식당에서 함께 근무를 했던 친구가 일하는 가게입니다. 다양한 수제 막걸리로 유명한 곳이죠. 야, 대표님은? 대표님 옆에. 친구 얼굴 보는 건 덤이고 사실 일이 있어 찾아온 겁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네요. 아 그럼요. 오늘 출자되니까 출자가 되면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늦잠을 부려가지고. 제일 잘 나왔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산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지난해 처음 시도한 백향과 농사. 수확과 함께 가공품을 고민하다가 막걸리를 만들어 보려고 시제품을 의뢰해뒀는데요. 오늘 그 막걸리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일단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조건대로 해서 1번, 2번, 3번으로 났어요. 네. 이게 이제 과즙이 들어간 거 그리고 이게 짜가지고 이제 막걸리 알코올 도수 맞춰서 재생할 때 사용되는 게 이제 2번 그리고 이게 껍질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간 게 이제 3번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색감이 일단 3번이 제일 패션 프루츠가 들어갔을 때 이 3번이 그래도 제일 이제 색감이라든지 향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과즙만 넣은 거예요? 아니면 껍질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과즙이랑 껍질 그러니까 패션브루츠가 있으면 얘를 잘라가지고 그냥 한 번에 넣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있는 과즙, 네. 과즙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과즙만 들어간 상태로. 일단 뭐 한번 직접 해보시죠. 네.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막걸리.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게 약간 딸기 막걸리 같은 느낌 나온다. 이게 제일 사람이 느꼈을 때 맛있어 보이는 그 분홍빛이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 성공이 성공적인데? 식감이 진짜 예쁘네. 발색은 성공적인데 맛은 어떨까요? 짠 한번. 자 우리 짠 한번 할까요? 자 패션 브루치 막걸리를 위하여. 아. 괜찮네. 네 생각해요. 걱정했던 만큼의 그런 푼 맛은 안 나. 네.
근데 끝맛이 약간 패션프루트 맛이 나긴 해요. 네. 아니 많이 나는데?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이거 많이 나요. 그냥 이 레시피 그대로 그냥 이제 대량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산딸기색 같아요. 만약에 산딸기를 하게 되면은 네. 이걸 이용해 버리는 게 방법인 거예요. 산딸기는 진짜 조금만 넣어서 어영도 그냥 살짝 그 막걸리에서 그 산딸기 풍미만 건드려줄 정도만 딱 넣고 나머지는 색깔은 얘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향과 껍데기.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됐습니다. 농작물을 다양하게 소비할 방법을 찾다가 시도하게 된 막걸리.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에 얻은 결과입니다. 볼게요. 농장에서 뵈요, 농장에서. 네. 보세요. 백향과 농사의 새로운 판로가 될 길을 찾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그 시각 농장에서는 한창 작업 중입니다. 산딸기 수확도 없는 주말 며느리까지 동원됐는데요. 지난 3월에 수확해둔 백향과 작업 때문입니다.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백향과 쳐. 맛있거든 이게. 얼핏 보기에는 무화과를 닮은 아열대 열매인 패션프루츠. 우리나라에서는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 백향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먹을래? 달큰하고 시큼한 맛에 씹는 식감까지 좋다고 알려진 백향과. 아이의 입맛엔 어떨지 궁금하네요. 맛있어? 달아? 맛있지? 근데 시네. 시지? 그래, 저한 거 있는데. 저도 맨날 과일은 오빠가 신 거 잘 먹으니까 과일은 오빠가 먹고 저는 맨날 청 먹어요. 청은 매일매일 한 잔씩 먹어요. 달아. 부근이 하나 쓰고 한달 일을 하려면 그래도 목도 탈 건데 괜찮아요. 머리카락을 가려 가래. 가자. 슬리퍼도 하나. 저 일부러 이거 신고. 오늘 백향과 뭐예요, 어머니? 백향과 김치해야 되는데. 동원 씨가 부모님의 땅을 빌려 지난해부터 시작한 백향과 농사. 올 3월에 첫 수확을 했는데 완판될 정도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아, 쭉 내려올 수 있게. 그 있잖아, 희라야. 네. 이 꽃대가 얘를 너는 내려오잖아, 이렇게. 한 개, 네. 두 개, 세 개, 네 개. 얘 계속 내려오잖아. 그 야들이 이렇게 이걸 따줘버려야 안 엉키더라고. 이게 저거 서로가 이래 물어보니까 손을 잡아버리더라고. 이게 이 꽃이에요. 백향과 열매 꽃이 여기. 아 여기서 꽃이 핀다는 얘기구나. 그치. 거기 백향과잖아. 아. 거기 백향과잖아. 아 여기 이렇게 모양이 나는 게. 모양이 나지. 그래서 이제 꽃이 피면은 수정을 하는 게라. 그럼 얘가 자라면 꽃이 더 생겨요? 꽃이 나팔꽃처럼 시계꽃처럼 참 많이 생기지. 백향과가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 과정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고 합니다. 1년에 두 번 수확하는 백향과. 다음 열매를 실하게 맺게 하기 위해 순을 솎아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산딸기
지금 다 따야 되는데 백향과 왜 시작하셨어요? 아, 병아리가 지금 호주에서 네. 이거 맛을 많이 봤다더라고. 그래서 한국에 되니까 이제 이걸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제가 그걸 키웠는데 작년에 이제 수확하고 원래 두 번째 수확인데 이것도 괜찮더라고. 청도 괜찮고 그 백향과도 지금 이제 또 널리 알리고 산딸기보다 나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 아직까지는. 관리는요? 관리는 이게 좀 수른 것 같더라고 산딸기보다는. 산딸기는 얘는 좀 지절로 크나? 아니지 이게 그게 없더라. 곰팡이에 강하고 그리고 밑에 안 따면 물건이 안 좋아지고 흘러내려 버리는데 백향과는 오늘 못 따면 내일 작업해도 그렇게 지장 산딸기만큼 지장을 안 주더라고. 인건비가 별로 안 들겠네.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 그게 하나의 장점이더라고.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잘 돼야 다 쓰고 좋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잘 되겠지. 잘 될 거예요. 그렇지. 반대는 했지만 백향과는 그저 열매가 아니라 동환 씨의 꿈이라는 걸 아는 어머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아까 쳐던 게 끊는다. 이러다 말고 갑자기 휴대전화와 씨름을 네? 하는 어머니. 열심히 배웠다. 좀 크겠다. 선곡 좋은데요. 농사의 고단함을 잊는데 노래만 한 게 없죠. 시영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할 좋은 나이 되라니까 아니 며느리가 저 생각이 딱 좋은 나이 되라더라고. 거기에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폭 속에 다음 날 아침 동환 씨의 하루는 하우스의 차광막을 열어주는 일로 시작됩니다. 밤에는 차광막을 덮어 보온해주고 낮에는 열어서 채광도 하고 습기를 빼주는데요. 산딸기는 습기에 약해 차광막을 조절하고 환기시켜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옛날에는 차광막을 걷는 작업 자체가 꽤 고된 일이었는데요. 자동화 설비가 된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예. 이거 놔두고 그러네. 놔놓고 이거 놔두게. 아, 요리하구나. 네. 아이고, 소고리 그 가볍고 조금 희한하네. 맛이 나 벌써 그래도. 아이고. 딸기 맛이 안 돼. 싸게 딸기. 자. 이가 안 좋아가지고. 자기 맛이 나 벌써. 저기 올라가자. 저 위에 올라가자고. 여기서부터 따가 내려오자고. 잡사 보이소. 엄청 달더라. 아이고, 뭐. 먹는 거는 난 좀 먹고 따는 게 지금 급하다. 송아지 나왔습니까? 네, 나왔어. 아이고, 욕 봤네, 그거. 네, 나와가지고. 며칠 만에 나왔습니까? 한 4일 늦게 놓네. 아. 그래가지고, 오늘이 금요일 아이가? 네. 오늘 딱 일주일 됐네. 아이고, 욕 봤네. 일주일 됐는데, 이달 21일 되면 또 한 마리 놓거든. 응. 수사 풀렸어요. 아니, 내가, 저, 해봐야, 나도 개금을 쌓아야 된다 하면서 내가 막 했다, 이거. 응. 다리 속 나오는 거 보고 응. 내가 살살 빼내기는 나오대. 좀 새까만 거만 따야 되겠다. 응. 오늘 처음 따는가 보지? 아니래. 지금 아. 4일차인가? 아. 며칠 땄네. 예, 네, 며칠 땄지. 혼자서? 네. 어제 혼자서 16kg. 아, 많이 땄네. 예, 네, 어제도 끝났어. 근데 이제 앞으로 날이 따시면은 이제 아 풀어놨어. 아 점점 이제 많이 나온다. 풀어놨는데 지금 오로 탈기네. 응. 가만 갔잖아요. 어서. 아. 그 무슨 꽃이 그거 노란 거 그거. 유채가. 어 유채꽃. 예. 그게 하마니가 남진가. 유채꽃 축제한다네.
누군가에게 봄은 꽃놀이의 계절이지만 어머니에게는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리는 계절이었습니다. 동환 씨도 농사를 시작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모자의 봄은 산딸기와 함께입니다. 드디어 오늘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야, 닦아. 막걸리 하나 해보라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어저께 가봤는데 이거 먹어보세요. 아, 이거 백향가 껍질 그거라도. 백향가 껍질? 응. 백향가로 패션보드 하고 이거는 껍질로 만든 그거란데. 한번 잡아보세요. 괜찮지? 신나네. 아이고, 나는 이거 반인데. 이것도 있고 그러면 이거 시원하니 맛있다. 이거 그러면 노란 거. 노란 거 그건 또 뭔데? 이것도 내가 백한 거. 이거 또 달라요. 아, 한번 보시. 예, 한번 보시. 딸기밭에 엎어지 말소고. 치아 뭐야 너? 네? 그 반찬만 보여줘. 반찬만. 그래서 이 나무 보여줘. 이거. 근데 노란 거는 왜 노랗고 빨간 거는 왜 빨갛는데? 이거 백향 뭔가 껍질하고 이건 알이고. 아, 그렇다, 껍질은 빨갛고. 네. 엄마야 특이하네. 네. 이거 어때요? 아까 그 이게 더 나아요. 그렇네. 색깔은 저게 예쁘고. 아이고 시원하니 물 많았다. 한병 가져가서 아저씨하고 저녁에. 아, 이거 맛 좋네. 맛있네. 동환 씨 앞에서는 못마땅한 척했지만 아들이 만든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이죠. 82개 끝. 엄마, 82개요. 82개. 평소보다 서둘러 일을 마친 동환 씨. 빨리 일을 마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또 다르네. 네? 또 다르네. 또 다르네요? 동환 씨 얼굴이 떡하니 박혀있는 상표는 백향과를 판매할 때 만든 건데요. 1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해내는 아들. 빨가. 표현은 잘 안 해도 열심히 일하는 아들 모습이 뿌듯하신가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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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두세요. 백향과 막걸리를 들고 찾아온 곳은 농업기술센터. 평소에도 농사와 관련된 정보나 지원을 받기 위해 자주 오는 곳입니다. 오늘은 백향과 막걸리의 가능성을 평가받으려고 찾아온 건데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향과 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판로를 고민했던 동환 씨. 막걸리는 그 고민 끝에 탄생한 겁니다. 아, 이 색깔은 뭐예요? 아, 이게 산딸기? 아니요, 이거 패션 브루치예요. 근데 색깔이 그렇게 나요? 패션프루트를 껍질에 같이 넣어서 만들어보니까 껍질에? 네. 아, 특이하네. 그 색깔이 이렇게 났거든요. 아, 쌤은 이 두 중에 어느 게 더 낫던가요? 저는 시중에 봤을 때 이게 더 색깔은 왜 예쁘다. 근데 둘 다 맛은 똑같아요. 맛은 똑같아요? 네. 근데 이 색깔 차이인데 약간 딸기 느낌도 나서 산딸기나 이런 것도 응용해서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응용할 수도 있긴 하겠다. 네.
저는 운전해야 됩니다. 나 이래야 되는데 누가 마시지? 조금씩. 이 사람들은 이래 먹고. 조금씩. 테스팅. 테스팅. 이거만. 네. 시험으로 조금. 벌써 술 취했는데 지금 사람 떨어지는데 조금만. 평만. 평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시음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제발 좀 먹고 좀. 빨리. 색깔 예쁜데. 색깔 예쁘죠? 이거 백향가 껍질 색깔을 넣었대. 제 주문은 지식입니다. 이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아니요, 젊은 애들은 아. 달고 탄산 들어간 걸 더 좋아해서. 달고 탄산,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탄산을 조금 섞으면 되겠다. 아. 탄산 넣지 말고 이걸 아. 살 때 옆에 사이다를 같이 세트로 같이 해가지고 세트로 파는 거지. 그렇지. 단맛 그리고 넣수로 부드러운 것 같은데. 부드러워요. 네. 단맛은 약간 단맛은 들어가고 부드럽고 잘 넘어가고. 잘 넘어가고. 네. 갑시다. 상품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가능성이라는 희망은 얻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채비를 하고 나선 동환 씨. 2분 거리에 있는 산딸기 하우스에 가는 길입니다. 모자가 관리하는 하우스는 총 10동. 한꺼번에 수확하기 어려워 한 달 간격을 두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월에 수확할 하우스에 유기 농약을 치는 날입니다. 여기 아직 안 났어요? 아, 여기 아직 안 났어요. 혼자서는 힘든 작업. 귀농을 준비하는 후배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후배는 이제 물을 줘가지고 열매가 많이 올라왔어. 그렇네요. 근데 여기 오늘 할 일이 사이사이에 보면 내일 비가 오고 곰팡이들부터 이렇게 이제 잎에 아, 네. 그래서 이게 열매가 맺히기 전에 네. 이제 익기 전에 이거를 가지고 다 제거해줘야 돼요. 다 더 이상 번지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유기농약을 쓸 거예요. 오케이. 1년 농사의 결과가 달린 중요한 작업. 이런 날은 아버지가 도와주러 오십니다. 건강이 나빠져 농사일을 놓았지만 중요한 일이다 싶을 때면 늘 와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 앞동에 매출을 여러 두 동만 딱 좋으면 원래 농사 괜찮은데 농사가 지으면 질수록 더 힘이 듭니다. 바쁜 일을 끝내고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메뉴는 삼겹살.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기력 보충도 할 겸 준비한 겁니다. 맞아. 아버지는 동안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가 큰 화는 못 떼주더라도 너가 병풍을 막아주는 울타리는 됐지. 그래가 열심히 하는 거라. 어이, 동안이 부럽다, 야. 진짜 부럽지? 네. 동안이 나중에 삼촌 퇴직하고 여기 왔을 테니까 많이 좀 도와줘.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당연히 우리 곰팡이 근데 얼마나 효과 안 나. 그거 한번 봐봐. 그래. 딱 뒤에 붙어갖고. 그게 힘이 들고 뒤돌아보니까 눈물이 난 거지. 평생 열심히 했잖아요. 오늘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작년에까지 딱 술 입이 안 되고 이제 절대 금주 딱 하고 1년을 넘었더니 몸무게가 13kg가 빠졌다. 지금은 똑같은데 뭐. 인자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 단계 아이가. 이제 돈이 붙을는가 봐. 그래, 돈 붙어야지 이제. 돈이 붙으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정원아, 나도 끼워줘. 온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농부로 성장하고 있는 동환 씨. 앞으로 동환 씨가 만들어갈 농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